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오늘도 우량주보다는 테마주 위주의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새벽 시간에 엔비디아, AMD 그리고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2%대 강세를 보였고요.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초에 강한 상승을 기록했으나 막판 들어서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는 군사적 리스크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국제유가 상승 관련된 테마주들이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유가는 하락이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이제 군사적인 리스크들이 부각됐을 때 과거에 유가가 100불 이상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현재 이제 국제유가 상승 테마주들의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흥국석유 등의 우리 국제유가 상승 테마주들이 막판에 이제 우량주보다는 테마주 형태로서의 이제 단기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비트코인이 연중 고가를 다시 또 갱신하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지수가 좀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 잘 체크해 주시고, 당분간 코스닥 지수의 860포인트를 잘 방어해 주는지, 그리고 위로는 지난 7월달 고가 수준인 930포인트 수준까지 추가 상승 이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체크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어떤 종목을 좀 공략을 해볼까요? 네,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대시세 초입일 수 있는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종목은 광전자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네. 이제 닌텐도라는 이제 게임 전자기기에 이제 뭐 GPS나 위치 관련된 그런 반도체 칩을 또 납품하는 이력이 있어서 이제 뭐 반도체 뭐 소재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모멘텀이 분류될 수 있는 종목인데, 최근 CES 일정을 앞두고 광전자 종목에 오늘 강한 매수세가 수반되면서 과거에 3,900원에서 1,800원대까지 반토막 정도의 조정을 받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대량 거래가 오늘장 유입된 모습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저항대가 2,300원 구간이 강력한 이제 저항 가격대였는데요. 그 저항 가격대를 오늘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돌파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광전자 종목이 2,300원만 깨지 않으면 우리 장기 이평 라인대를 돌파한 자리에서의 추가 상승을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준비를 했고, 우리 매수가는 2,650원 밑으로 조정 시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야기 드린 강력했던 저항 때 2,30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2,300원 손절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전자까지 오늘 시장에서 저희가 잘 공략해보고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하는 전략 알려주셨으니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